혼합복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뭐 라인업 구성상으로는 지금 이런 모습이 사실 더 좋죠. 좋아요. 좋겠죠? 연속에서 한 선수가 이렇게 세트를 이어나가는. 네. 혼합복식 이후에 이렇게 단식으로 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좀, 그리고 또 강민구 선수는 앞선 경기를 또 이기, 선수인데요. 네. 지금 오늘 출발부터 뱅크샷으로. 네, 뒤로 봤네요. 됐습니다. 2점. 지금 같은 경우 직접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아래쪽에서 득점이 돼야 이제 목적구 두 개를 이제 테이블 중앙 쪽으로 조금 몰아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 자, 네. 바로 이어서 시도합니다. 하얀 공, 야, 파랑 공 옆으로 오. 바로 보내고, 좋습니다. 네. 3점. 아, 자신감 있는 두께 공략을 했네요. 자, 흰 공을 뺄 때도 아주 빗겨서 자, 제이목 훈련량 쪽으로. 맞춰냈죠? 좋습니다. 강민구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2대 3. 살짝 끌어주면서 전체 각도를 맞춰냈던 강민구 선수고요. 네. 옆 돌리기로. 파란 공을 얇은 두께로 처리를 하고. 백스 타이밍은 빠졌고 제이목 좋고 들어갔습니다. 자,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지금 같은 또 옆돌리기 시도할 때 파란 공과 내 공이 딱 만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두께를 좀 내가 사용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머릿속에 좀 넣어둔다면 예. 지금 같은 이제 충돌 타이밍을 또 해결을 하면서 득점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일목적구 두께 좋았고요. 크로스쪽으로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면서 역전입니다. 4대 3으로 앞서가게 되는 강민구. 두껍게 처리하면서 노란 공을 먼저 일목적구 보내놓고 내공 득점. 예. 강민구 선수도 최근 개인 투어 성적은 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실력을 유진을 해주고 시득점 5대 3입니다. 강민구 선수가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4연속 득점. 선수들이 이렇게 뭐 당구 경기 같은 경우 선수 생명이 좀 길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다 보니까 예. 공의 움직임이 좀 달라져요. 네, 수준이 높아지면 예. 높아질수록. 강민구 선수도 이제 좀 뭔가 좀 안정권에 이렇게 접어든. 네, 상당히 좀뭐 득점이 예전에는 좀 날카로운 득점이 많았다면 지금은 좀 안정감에 이렇게 접어든. 한 단계 좀 성장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예. 지금도 완벽한 스핀볼. 볼의 위치를 확인했고. 자, 시간 다 사용을 하고요. 더블 쿠션. 내려오면서 성공합니다. 넓은 더블 쿠션. 네, 정확하게 맞춰냈습니다. 예.
파란 공을 빗겨내면서 짧은 각. 지금 딱 쓰리 쿠션 위치를 표시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쓰리 쿠션을 노리는 것 같아요. 예. 자, 포인트 체크, 길 체크, 박인수 선수. 짧은 각은 좀 예민하기 때문에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네, 들어갔어요. 자, 고민의 시간은 좀 길게 가져갔고 스트로크는 굉장히 빠르게 득점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득점이 되고 난 이후에 저 다음 공까지 또 연결이 됐습니다. 네. 옆 돌리기. 박인수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면서 6대6 동점 만들었습니다. 자, 분명히 조금 짧아 보였는데 네. 득점이 됐어요. 예, 박인수 지금 직접 시도해야 되는 뒤돌리기. 네. 정말 가벼운 터치로 짧은 각. 회전을 살려주는지. 네, 들어갔습니다. 자, 블루리조트가 5세트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2로 다시 앞서갈지. 지금 너무 코너 쪽으로 들어가서 약간 불안했는데 네. 다행히 됐고요. 네. 강민구 선수 옆돌리기. 네, 강민구 선수가 조금 더 좋은 배치 출발을 했습니다. 자, 코너 쪽 들어갔습니다. 9대6입니다. 스코어 6대9 강민구. 강민구 선수가 아직 뭐 세트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2세트를 가져오게 되면 지금 4라운드 와서 최초로 한 세트 네, 앞서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팀 조절했고요. 좋아. 짧아집니다. 네, 성공. 좋아. 자, 10대 6이 되면서 5세트의 셋 포인트 블루온 리조트. 다시 리드를 잡을 수 있는 기회. 남자 단식 5세트 경기. 강민구 선수의 승리에 자, 한 점이 달려 있어요. 최소. 됐어요. 네. 드러났습니다. 결국 11대 6으로 강민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3대 2가 됩니다.